0기,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0기는 아주 순한 상태예요. 얘들은 너무 순해가지고 암은 암인데 꼼짝도 안 하는 암이야. 그래서 암은 암인데 암세포가 이제 이렇게 비정상적인 암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이 암세포들은 이 자기 주위를 이렇게 특별한 조직으로 감싸가지고 T세포들이 감지를 못하게 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암세포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T세포가 감지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딱 숨은 상태를 연기암이라고 그래요. 모든 암은 연기암으로부터 출발해요. 사실은 모든 암은 정상으로부터 출발해. 그렇죠? 정상세포였어. 모든 암세포들은. 그렇죠? 정상세포였습니다. 이 정상세포가 뭐가 돼요? 양성 종양이 돼. 종양이 되고 양성 종양이 뭐예요? 연기암이에요. 암으로 가. 그래서 여기서 연기에서 어떻게 해? 예. 자, 양성에서 여기는 악성입니다. 양성 종양이라는 말은 세포가 변질되기어 변질돼서 이렇게 종양을 이룬다. 종양 그러면 덩어리란 말입니다. 덩어리. 그래서 덩어리를 형성해서 여러분 유방에도 양성 종양이 있을 수 있고 자궁에도 양성 종양이 있고 다 양성. 그래서 양성 시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악성으로 가. 그 악성으로 처음 도달해서 처음으로 악성이 된 상태를 연기암이라 그래. 그래서 이 연기암은 악성이지만 악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연기에서는 절대로 연기암들은 그 암세포들이 절대로 자기들을 둘러싸서 숨어 있는 암. 그게 연기암인데, 그 왜 숨어 있게?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이야. 나갔다 하면 뭐예요? 자기들이 죽구나. 그럴 때가 연기야. 자, 그러면 연기가 왜 일기가 될까? 나가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싸고 있는 것들, 이거를 싹 벗고 돌아댕겨요. 돌아댕기는 상태라는 것은, 전이가 될 수 있는 상태. 그럼, 왜 저런 상태가 될까? 연기에서? 연기 때는 딱 꼼짝도 안 하고 숨어 있었는데. 그렇죠. 면역력이 더 떨어지고 나면, 그때 일기암이 돼. 예. 네. 자. 그래서 요게 그냥 일기에서 일기들은 참 순해. 방금 연기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활발하지는 않아. 그러면 요게 2기가 되고 3기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활발해진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면역력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돼. 면역력이 더 약해지지 않고 그 정도 수준에 가만히 있으면 연기에서 1기는 왔지만은 1기에서 2기로는 가지 못할 만큼 그래도 면역력이 유지가 되는 상태. 그러니까 사기가 됐다. 이거는 활발해. 암이 이 사람 몸을 자기 세상으로 알고 있어. 악해졌어. 응.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면역력이 다 망가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암이 본래부터 악한 암이었고
악한 암이라는 말은 나의 뭐가 약한 상태야. 면역력이 약해질수록 유전자가 꺼질수록 기가 막힐수록 악해진다.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암세포는 본래는 뭐였다? 정상이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양성 종양이 됐다가 그다음에 또 면역력이 더 약해지니까 연기암이 됐다가 연기암에서 뭐예요? 일기가 되고 이래서 점점 악해지는. 자, 그 악해지는 과정을 제가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자, 처음에 암을 발견했는데 5cm였어. 야, 이건 지금 3기야, 3기. 3기부터 시작하면 재미가 없네. 뭐, 그러니까. 2cm였다. 여기 2기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아무래도 5cm야 설명이 쉽겠어요. 5cm가 되었다. 3기였다. 그래서, 자, 항암 치료를 합시다. 알았어. 자, 항암. 항암 치료를 했어. 와, 효과가 좋아. 와, 5cm가 뭐예요? 1cm가 돼버렸어. 와, 얼마나 좋아요. 암의 80%가 죽었어. 암세포에. 자, 1cm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더 이상은, 근데 1cm에서 치료를 중단해야 됐다. 왜? 항암 치료를 하면서 계속 피를 뽑아보니까, 항암 치료 과정에 항암 치료를 할수록 뭐가 자꾸 감소를 해요. 백혈구가 감소를 해. 당연하지. 왜? 항암 치료를 하면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니까. 암세포도 죽이면서 동시에 정상 건강한 세포들을 죽인단 말이야. 근데 정상 건강한 세포들 중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죽여서는 안 되는 세포들이 뭐예요? 백혈구들이야. 면역세포들이야. 근데 면역세포들이 사실은 항암제를 쓰면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보다 더 많이 죽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백혈구가, 본래, 정상 수치라면 9,000. 9,000이 이제 항암 치료 과정에서 이게 이제 7,000이 되고, 7,000이 5,000이 되고, 그 다음에 5,000이 4,000이 되고, 그럼 4,000 될 때부터 이제 의사들은 긴장해요. 야, 드디어 4,000이 됐구나. 그래서 이게 4,000 내지 3,00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더 긴장해. 그래서 이게 2,000 이하로 떨어지면 너무 위험했죠. 그래서 대개 2,000에서 3,000 사이에 백혈구가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백혈구가 2,00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온갖 부작용이 다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공기 중에 곰팡이가 많아. 그래서 그 곰팡이들이 우리도 지금 특히 이 장마철에는 곰팡이가 많죠. 그래서 숨 쉬면 폐로 들어와. 근데 우리가 건강하거나 면역력이 비교적 강하게 유지되고 있을 때는 곰팡이 같은 거 들어와도 하등 문제가 없어요. 왜? 들어오면 저 안에서 T세포가 만나서 곰팡이들 다 죽여. 그런데 이제 T세포가 항암 치료 때문에 T세포가 다쳐가지고 약해져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 곰팡이 들어오죠? 그러면 곰팡이가 폐 속에 들어왔는데, T세포가 다 비리비리하고 있는 거야. 항암 때문에. 그러니까, 곰팡이들이 뭐라 그러게? 야, 여기 살기 괜찮네. 그래서 이게 폐 안에서 곰팡이가 퍼져.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곰팡이 폐렴이 발생해. 그러면 지금 뭘 가지고 그 곰팡이를 죽여야 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곰팡이 죽이는 약을 쓰면 또 면역력은 더 약해질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멈춥시다. 그래서 1cm가 되면 여기서 중단하고 백혈구 수치를 다시 어떻게 올라가기를 기다려야 돼. 올라가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백혈구 수치를 강제로 증가시킬 수 있는 주사를 놔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를 강제로라도 올려가지고, 백혈구 수치를 강제로 올리는 것은 아주 나빠요. 왜 나쁘냐면 자꾸 백혈구 수치를 강제로 올리면 나중에 골수에서 백혈구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 골수들이 나 더 이상 못해 먹 같다. 그리고 골수들이 백혈구를 생산하는 걸 파업을 해버려.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 백혈구 수치에 아주 신경을 써요. 그러면 항암 치료가 일단 중단되고 나면 암세포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백혈구들이 다 뭐예요? 숫자가 푹 줄어지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백혈구마저도 어떻게 비리비리해? 그러면 그때는 누구 세상이요? 암세포 세상. 이때 암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항암 치료를 쉴 때 백혈구 수치가 돌아오도록 기다릴 때까지 이 암은 3cm가 돼버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3cm가 된 암은 뭐의 용사가 됐어? 역전의 용사가 됐어. 첫 번째 항암 치료를 어떻게 이겨냈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cm가 탁 되면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와, 이제 다음 항암 치료 때면 저 1cm가 뭐예요? 없어지겠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지금 이 항암 치료 여기서 중단했는데 이 3cm까지 가는 이 시기는 면역력이 형편없이 된 상태야. 면역력이 형편없이 된 상태는 여기 보세요. 여기서도 살아남아서 이 1cm들은 살아남았어. 그런데 살아남고 보니까 여기서는 면역력이 뭐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얘들은 이게 3cm가 되면서 아주 악한 암이 돼. 악한 암일수록 항암 치료, 항암제에 대한 저항력이 더 강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박사님, 왜 5cm 암인데 항암 치료를 해서 1cm가 됐다는데 80%가 죽었어. 그렇죠? 5cm에 80%가 죽으니까 5cm짜리가 1cm가 됐다.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말 없어요? 그럼 왜 1cm짜리 남 20%들은 나머지 80%들은 다 죽어버렸는데
왜 안 죽는 암세포가 있냐 이 말이야. 의사들도 그것이 너무나 이상했다고. 응.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디어맨. 왜 5cm 중에 살아남는 1cm가 있을까? 그 이유는 뭘까? 우리가 그거 참 이상하네. 왜 1cm짜리 저것들은 살아남았을까? 아, 라고 질문을 던, 그거 참 이상하다. 그 질문을 던진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다라는 이유. 이유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 우리들이 의사들이 가졌던 선입견은 뭐냐면 같은 암 덩어리 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다 똑같다. 이렇게 간주했으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저 1cm 20%가 아직도 살아남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덩어리 속에 있는 암세포들일지라도 다 똑같지는 뭐예요? 않다.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때는 똑같다고 간주하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게 왜 안 그렇지? 근데 그거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꼭 같은 유전자, 엄마, 아빠. 엄마, 아빠들의 유전자는 안 변해, 그렇죠? 이제 태어났으니까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같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아들, 딸들이 다섯 명이 있다. 그러면 유전자가 똑같아야 돼요? 그냥 다 다른 거지. 암 덩어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역전의 용사요. 요거는 뭐예요? 상당히 역전의 용사가 돼 있어. 자, 얘들은 항암 치료 한번 받아본 애들이야. 그런데 살아남은 악바리들이야. 그 처음에 왕창 죽은 80%들은 다 뭣들이요? 순디기들이야. 순한 놈들 다 죽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항암 치료를 또 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항암 치료를 해서 5cm가 1cm가 됐으니까 다음번에 하면 뭐예요? 싹 없어질 것이다. 싹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봐야 그게 싹 없어진 거는 아니고 이 5cm가 1cm만큼 남은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싹 없어진 것 같이 보여도 의사들이 검사상으로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악바리들이 또 살아있는 놈들이 또 있어. 그래서 재발한 거야. 항암 치료로 이제는 관해가 되었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 봐야 검사상으로 안 나오는 암세포들, 살아남은 악바들이 언제든지 있어. 그래서 항암 치료로는 완치라는 거 있을 수 없고, 완치라는 것은 내 면역력이 완전히 정상화됐을 때만 재발은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된다. 자, 이 역전의 용사를 또 치료해 보니까 이 역전의 용사가 3cm였는데 치료를 해 보니까 뭐예요? 1.2cm야. 1cm였어. 왜 아무리 치료해도 1.2cm밖에 안 줄어. 여기보다 커. 얘들은
악바리들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중단했다. 그러면 얘들은 역전의 용사들인데 얘들은 뭘까? 얘들은 악바리 중에 악바리야. 얘들은 악이야. 악바리 중에 악바리. 자, 그래서 이제 또 항암 치료를 일단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 1.2cm로 줄은 놈들이 어떻게 될까? 4cm가 돼. 이래서 항암 치료를 이 시점부터 거듭할수록 뭐예요? 암세포들은 나중에 최악의 경우까지 가면 뭐까지 돼, 이 자식들이? 조폭들이 돼. 자, 그래서 4cm가 되면 이거를 또 치료하자. 악악바리들 치료하면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도로 뭐예요? 안 죽어, 그때부터. 그래서 본래 5cm가 됐는데, 여기서는 이 5cm 속에서는 순둥이들이, 순한 놈들이 뭐예요? 80%가 순한 놈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순한 놈들은 다 하나도 없어지고, 전부 뭐예요? 조폭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결국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병원에서 포기하는데, 대충 잡아서 1년, 1년 반에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면역력이 생기를 받아서 강화되지 않는 한 희망은 뭐예요?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치료가 이렇게, 와, 80%가 다 죽었어. 이거 가지고 희망 있어. 이것도 바보 같은 짓이다, 이 말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T세포가,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이 빨간색 유전자가 커져서,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항암 물질이 생산될 때는, T세포가 생산하는 이 자연 항암 물질은 아무리 조폭이건 아무리 악한 암이건 다 이거는 T세포가 만들어내는 항암 물질 앞에서는 어떤 암세포도 뭐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약회사에서 꿈꾸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도 T세포가 만들어내는 그런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할 수 있을까? 이걸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T세포가 만드는 자연 항암 물질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 모든 항암 물질은 다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사실 T세포가 스스로 T세포가 만들어낸 항암 물질이 T세포를 죽이겠습니까? 이 인간의 길, 이게 이제 현대 의학, 인간의 기술과 뭐요? 지식. 이건 결국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가 있어요? 호스피스라는 게 있잖아요. 병원에서 포기하신 분들. 그러니까 암 환자의 종착역은 결국 뭐예요? 호스피스예요. 가서 죽기를 기다린 거.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으니까. 이 과정, 어느 과정에서나,
예. 뭐가 들어오면, 예? 번쩍! 하고 생기가 탁 들어오면, 그게 3기든 4기든 거기서 암은 끝나는 거야. 유전자가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T세포가 강화되면서, 예, 아, T세포가 생산한 자연항암 물질을 더 많이 생산해내고, 그렇게 되면 암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암세포는 죽어서 다시, 없어지고. 그래서 이 생기의 치유, 즉, 뉴 스타트로 말미암는 치유가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딱 나야 돼. 결론이 나야 돼. 그 결론이 딱 나는 거를 뭐라 불러요? 결심이라고 불러. 아, 저 오늘 결심이라는. 그래서 우리 장 여사님. 이미 항암 치료를 한번 받으셨어. 받았지만 실패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에 오셨는데, 예. 저는 지금 모자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엄마와 아들인데, 예. 저렇게 아들로서 엄마 보호자로 왔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표정이, 아, 힘들다. 아, 제기랄. 이런 표정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암 환자의 보호자로서, 보호자로 온 것 자체가 행복한 것이 틀림없어, 제가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두 분이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서로 고개를 끄덕이고, 이 강신을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저는, 6종 환자로 왔으면서 저렇게 밝은 얼굴도 처음 봤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화이팅 할 때, 예, 그 화이팅 하는 표정에서 얼마나 얼굴에 빛이 나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진다고 저는 믿어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우리 어머니 장여사님의 그 얼굴은 저를 힘나게 하는 표정이 확하게, 이제 저렇게 되면, 이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아셨다는 그 표정이야.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와, 내가 이때까지 알던 하나님보다 이건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이런 거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기쁜 마음을 주시지 못했다고 하는 표정이야. 아시겠죠? 그거를 깨달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 남은 자식, 예. 남은 자식, 이분이 다 그걸 깨달았을 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박사님, 이제는 육종암이 안 낫는다면 안 나도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대로 죽어도, 뭐, 죽어도, 가는 곳은 뻔해 안 해. 네. 천국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니까. 아.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도 배웠다시피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그 무엇보다도 소득보다도 학력보다도 사회활동보다도 그 타고난 유전자보다도 건강한 생활습관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신앙이다. 라는 것이 과학자들이 입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선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심호흡 강의를 들었다. 스트레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의를 들었다. 그렇구나. 나는 스트레칭을 하고 심호흡을 하고 싶다. 싶다로서 끝나면 유전자의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해요. 싶다에서 끝나면 안 돼.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돼. 네. 그래서, 제 말이, 자, 내 마음을 밝게 하기 위하여, 내가 원하지 않는 악령들이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다시 점령하려고 쳐들어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부하고 싶다 가지고는 안 돼. 거부해야 돼. 행동으로. 그래서 행동으로 거부하는 방법, 제 첫째 방법이 뭐예요? 기도. 자,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와서 이 기린이 뼈를 먹는 거 보면 저거는 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저렇게 돼. 기린 자기가 뼈를 먹을 수는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린 뇌세포에 있는 무슨 유전자? 골든벨 했잖아요. NPY 유전자. 그렇죠. NPY 유전자를, 기린은 뭐, NPY 유전자가 켜져서 NPY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어야만 먹고 싶었죠. 그래서 먹고 싶도록 하는 것도 생기를 받아야 돼. 자, 더 확실한 거. 자, 수컷 물고기가 없어졌어. 암컷 20마리 중에 뭐예요? 한 마리가 수컷이 돼야 돼. 얘들은 절대로 몰라. 자기들이 어떻게 수컷이 돼야 할지. 하나님만이 유전자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딱 들으면서 여러분이, 와, 진짜 유전자는 하나님 소관이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인상이 꽉 박히시라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강의를 해도 암컷이 수컷으로 변할 수도 있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것과 연관을 시키지 않아요.
근데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박사님 말이 맞기는 맞아 맞아. 하나님이 있어야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런데 같이 꼭 같이 같은 강의를 듣고도 와 진짜 하나님이 있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 자, 야 하나님 있나 있네. 그럴 때 우리는 뭐요? 그렇구나 진리를 깨달은 거야. 그럴 때 생기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과학적 사실일 뿐 나에게 진실로 다가오지는 않아. 생기는 진실 속에 있어. 그렇구나. 폭포를 보고 뭐예요? 와 아름답다. 하나님이 저런 폭포를 다 만들어 놓으시다니. 저렇게 폭포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아름다움 속에 생기를 넣어 두셔서 내가 저 폭포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하고 느꼈을 때 생기를 받도록 해 놓은 것이구나. 저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것이 바로 폭포의 진실을 깨달은 거야. 그런데 그 아름다움에 별로 감동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 폭포, 봤다, 가자. 아니야, 나는 거기서 한 시간을 앉아서 쳐다보고 있고 싶어. 근데 갑시다, 여보. 그래서 좀 보고 가자. 아, 이 사람 그래요? 좀 보고 가자. 그러면 여보, 그건 우리 집사람은 그렇단 거 아니에요. 여보, 아니 그거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뭘 그렇게 오래 봐야 돼? 그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감동이 없어.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게 감동이 안 되는 이유는 뭐고 사람마다 달라.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고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 무엇의 차이일까? 제가 옛날에 우리 집 사람의 고향이 이 동네이기 때문에 양양 속초에도 살았고 양양에도 살았고 그래서 되게 그 우리 소정이 엄마는 우리 집 사람의 동생이야 여동생. 동생이고 이제 그 또 다음 동생이 이제 세 여자 자매야. 근데 한 번은 상당히 옛날이에요. 그 결혼 막 하고인가. 그래서 이제 속초에서 그때 살았대 식구들이. 그래서 왜 우리 속초 그 바닷가 길 있잖아요. 차 많이 댕기는 길. 그걸로 이제 차를 타고 서울서 이렇게 속초로 오는 길인데, 소정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어머머, 내가 왜 이렇지? 그래, 그 왜? 그랬더니, 옛날에, 여기서 여고를 댕겼던 거야. 여기 속초여고. 속초여고를 속고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속고가 무슨 소리죠? 속초? 속초고등학교 속초여고를, 속초여고는 속여고. 왜 그래요? 왜? 그때 이 길을 옛날에 많이 댕겼대.
이 길을 댕길 때마다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가 막 너무 감동을 먹고 가슴이 벌렁벌렁했대. 두근두근한데 지금은 하나도 안 두근하대. 왜? 서울서 너무 시달렸어. 사업한다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뭐예요? 감당이 무뎌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를 한다면 이 진선미 사랑에 대한. 그래서 우리 이은숙 씨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에 대하여 새로운 감동을 받았다. 그것이 이제 시작점이야. 아니야. 예. 네. 네. 그래서 이 감동을 회복해야 돼. 이제 그때는, 그래서 그러한 감동에 대하여 둔하게 만드는 것이 다 베타파들이야. 내가 서울 가서 사업하느라고 상당한 사업가예요. 베타파로, 맨날 베타파로 살면 그 알파파가 잘 뭐예요? 항상 사업하고 바쁘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면 알파파가 되기가 뭐예요? 더 힘들어져. 그게 이제 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와, 여고 시절에는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바다를 봤는데, 예. 아, 이게 지금 안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새 속에 너무 시달리다 보면 그 진선미에 대한 감수성이 어떻게 약화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그 진선미 감수성이 둔해져 버린 것이 다시 극복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시발점은 사랑에 대하여 새롭게, 와, 사랑이란 건 이런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도 진선미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그 순간에 감동이 느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세속적으로 막 물들게 하는 존재는 누구요? 그거는 결국 잡신들이야. 결국 악령들이야. 그래서 이것을 악령의 영향력에 내가 너무 지금 휩싸여서 복잡하게 지금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 감수성까지 떨어졌다. 라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금강상도 식후경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배가 고파서 배고픈데 신경을 쓰면 아무리 금강산을 봐도 유전자가 뭐요? 안 켜져요. 밥 생각밖에 안 나.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뉴스타트에 와서 이런 환경 속에서 저 매일매일 진실, 선, 감사, 그 다음에 뭐요? 아름다움, 그 다음에 사랑. 이렇게 이런 말을 매일매일 강의를 듣잖아. 그래서 다시 이 감수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런 생기에 대한, 진선미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수성을 이제 회복할 수 있듯이, 이것이 하나의 여러분 여기 오셨다는 것도 뭐예요? 그 선택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야 하나님을 믿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 마음 속에 참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정말 선하다는 게 뭔가? 정말 아름다움을
느낀 이 모든 진선미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삶을 진실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 교회는 댕기는데 뭐 장로까지 됐는데 살아가는 거 보면 하나도 그 속에 진선미가 없어. 그저 마누라고 빨리 좀 나오라고 마누라들 남편 기다리게 하는다는 선수니까 그렇죠. 이제 맨날 고함이나 치고 뭐 그 진선미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맨날 입에 달린 소리가 무슨 소리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와야 천국 가지요. 그 삼박자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댕겨 천국 가지. 예수 교회 천국 그 공식밖에 몰라. 그 공식 속에 있는 진정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진실과 선하고 아름다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교회 댕긴다는 것과 일치시키면 너무나 오해가 많아. 그래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선택은 무엇으로 해야 돼? 행동을 해야 돼. 그러므로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걸 보면 그렇죠. 이런 걸 보면 또는 아프리카 원숭이들이 뭘 먹는 걸 보면 숯을 먹는 거 보면 하나님이 원숭이들도 돌보셔 안 보셔? 돌보셔. 나는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긴 걸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내 암세포를 죽여주기 위하여 그 T세포들을 그 암세포 쪽으로 보내서 거기다가 생기를 보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를 켜가지고 암세포를 나를 위해서 죽여주셔. 나는 그동안 뭐하고 있어? 자고 있는데. 그런 사랑.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그런 사랑을 이렇게 강의를 잘 해도 그게 감동이 오지 않고 아 역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이 여기에 와서 닿지를 않는 그 문제는 바로 무엇의 문제다? 악령이 방해를 해서 그거를 인정을 하고 나는 뭐 해야 돼? 첫째, 생명의 하나님. 교회 하나님은 서울대학 보내주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하는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이지만은 뉴스타트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네. 그 하나님께 내가 교인이냐 아니냐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볼 때 그냥 사실로만 느껴지지 와 하나님이 정말 물고기들도 유전자를 어떻게 물고기들도 수컷이 없어져서 이게 생태계가 위험해지면 그 물고기들 암컷의 유전자를 변화시켜서라도 생태계를 다시 균형을 잡아주시는 분인데 그분 이런 분이
이렇게 유전자를 변화시킬,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랑으로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나의 암세포 속에 있는 비정상적 유전자들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고 나의 T세포 유전자도 켜가지고 암세포를 뭐요? 죽여 주실 수도 있구나. 라고. 라고. 하나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선택이에요.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 생명이 중요해. 하나님은 그래서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럴 때는 또 뭐예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행동으로 선택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동으로 선택하는 것이 잘 안 돼, 이게. 갑돌이가 왜 갑순이한테 행동으로 갑순 씨, 저는 갑순 씨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라고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말을 안 했을까? 쑥스러워서. 왜 갑순 씨도 갑돌 씨한테 와서 그렇게 말 못 했을까? 쑥스러워서. 여러분, 쑥하고 행복, 쑥하고 생명을 바꾸면 안 돼요. 쑥을 어떻게? 쑥 같은 것은 내가 어떻게? 짓밟아야 돼. 시끄러워. 이 쑥. 쑥은 뭐가 쑥이에요? 내가 뭔가 갑순시 하려면 내 속에 있는 뭐예요? 악령이 뭐라 그래요? 그 쑥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쑥을 극복하셔야 돼. 용기를 내고 뭔지 기도하려니까 쑥스러워. 그럼 쑥스러워서 선택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오? 생기를. 그러면 유전자가 언제 켜져? 내가 살아야 돼. 생명이 가장 중요해. 내가 쑥스럽지 않도록 내가 행동하는 것을 뭐 차린다 그래요? 체면 차린다. 체면은, 쑥 안쓰러우려고 차리는 게 체면 차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체면 때문에, 쑥 때문에, 내가 생기로 승리, 생기를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선택에 실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저도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생기가 넘치는, 우리 어저께 동창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있어 보니까 완전히 제가 살고 있는 삶은 달라. 그래서 제가 어저께 친구들 보고, 너희들 모여가지고, 술 먹지 마라. 그리고 모여 술 먹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우리 시대는 지나갔다. 뭐 죽을 준비는 해야지. 참 세월이란 게 빠르구나. 이런 한심한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은 하지를 마라. 우리가 이 나이가 들었을수록 우리에게는 더욱더 긍정적인 선택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자 오는 것도 다 그런 식의 문자예요. 야, 세월은 참 빠르다 이래 쌓고,
벌써 우리가 갈 때가 되었네. 그거는 사실이죠. 그렇죠? 사실이지. 그건 사실이지. 그러나 그것은 진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진실은 뭐예요? 나이가 들었을수록, 내가 병들었을수록, 내가 지금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을수록, 나는 더 강력한 긍정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자. 생기를 선택하자. 이 확실한 선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예. 네. 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